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이에요. 오늘은 10월 편의점 리뷰 시간! 오늘도 메인부터 디저트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메뉴는 4개입니다. 요걸 먹어볼게요. 새우라면이라고 해서 이마트에서만 판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된장라면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오, 일단 안에 구성은요, 이런 조미유, 전천 분말 수프랑 후천 분말 수프가 이렇게 따로 있네. 건더기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잘 보면 새우같이 보이는 건더기들이 보여요. 뜨거운 물 넣고 2분간 전자레인지 돌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자레인지 돌려왔고요. 여기에 요거. 우와, 저 향미유에서 새우 냄새가 쫙 많이 나네. 자, 이렇게. 이렇게. 색깔이 되게 딱 된장 색깔 같거든요?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된장라면. 와, 잠깐만. 와, 일단요, 여러분, 너무 맛있어요. 된장 맛은 안 느껴지고, 타골탕면에다가 새우 액기스를 좀 많이 넣어서 같이 먹는 느낌? 그리고 면은 감자면처럼 살짝 쫄깃함보다는 부들부들, 유들유들, 이런 느낌? 맛있는데 된장 맛은 안 느껴져서 좀 아쉽긴 하네요. 그렇지만 그 새우탕면보다 저는 이게 좀 더 제 스타일 같거든요. 좀 새우탕면이 보편적으로 제일 새우맛을 내는 라면 중 하나니까 향미유가 엄청 그 건새우 향이 진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라면치고 많이 안 짜요. 그리고 요런 새우. 그냥 큰 어묵? 크게 막 뭐가 새우가 느껴지고 그러진 않고요. 양배추 같은 것도 보이고 건더기도 풍성하고 괜찮네요. 근데 아, 국물이 아쉽네. 아, 맛있는데 아, 그 된장 맛이 안 느껴지는 게 조금 아쉽지 않나 요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이마트 편의점에서 새로운 라면이 나와서 되게 기쁜 마음으로 샀는데 맛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짜잔! 귀멸의 칼날 카레 우도 짱구예요, 이어. 이젠 귀멸의 칼날까지. 오, 근데 저 사실 너무 기대돼요. 여기 라면들 다 개인적으로 되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자, 일단 안에 내용물. 요 일단 뭐 다진 소고기처럼 보이는 것과 이제 토첨으로 뿌리는 요 튀김류들. 그냥 생우동. 이게 이제 카레 베이스지 않을까 싶은 이 소스. 스티커가 들어있네요. 뭐가 나오려나. 우와! 우와, 얘는 홀로그램이다. 우와, 이거 너무 괜찮은데? 자, 이렇게 하면 네즈코. 이렇게 하면 탄지로가 나오는 좀 아이디어 상품이지 않나. 물을 선까지 부어서 먼저 3분 돌리고 물을 버리고 이 소스를 부은 다음에 또 30초를 돌리라고 써 있습니다. 우와! 아니, 색깔이 어떻게 이렇게 진해? 아, 이거 거의 그거 같다. 하이라이스 같은 색깔이에요. 카레보다는. 우와, 나 너무 기대돼. 맛있을 것 같아. 다진 고기 넣고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30초 돌릴게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퀄리티가 좋을 것 같은 느낌이다. 근데 일단 냄새는 그냥 평범한 카레 냄새긴 한데. 자, 여기에 완성입니다, 여러분. 오. 우와, 엄청 꾸덕꾸덕하거든요?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냄새가 너무 좋아.
우와, 내가 먹어보지 못한 맛인데? 카레 중에? 부드러운 그런 느낌은 느껴지지 않고 되게 진하고요. 이 고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살짝 뭔가 진하면서도 조금 탄 것 같은 그런 뭔가 향이 주는 깊이감이 되게 무거워요. 그리고 많이 안 달고 카레이면서 되게 먹어보지 못한 생소한 카레 맛이라 어떻게 보면 되게 매력적인 맛이에요. 되게 신기하네요. 우동면은 그냥 딱 통통한 우동면이고 막 원래 이런 우동은 뜨거운 물에 저렇게 한번 씻어서 물 뺀다 해도 우동의 새콤한 그런 향이나 냄새가 나는데 얘는 그러지 않네요. 무슨 카레니? 이게 이름이 키마 카레인가 봐요. 근데 다진 고기를 넣어 자작하게 조린 대표적인 인도식 카레. 소스에 카카오가 함유되었대. 그래 뭔가 좀 왜냐면 향 자체가 그 일본의 그 진짜 부드러운 그런 카레 느낌이 아니었어. 고기는 식감 정도지 맛이 막 느껴지고 그러진 않고 카레가 완전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자, 그 다음은 밥입니다, 여러분. 너러런. 효뜨 돼지고기 덮밥. 왜 이렇게 많이 들어봤죠? 저 효뜨라는 곳을 분명 가봤을 것 같거든요? 되게 무거워요. 일단 따끈한 밥, 수저, 덮밥 소스인가 봐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들어있고요. 우와, 우와, 왜 이렇게 매운 냄새가 나? 요 소스를. 요렇게 돼 있고요. 제가 탈탈탈 털었는데 조금 양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 이대로 이거 덮어서 데우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데워왔고요. 엄청 강렬한 고추 냄새가 납니다. 장조림을 엄청 고추 많이 넣어가지고 섞은 것 같은 그런 간장 고추 냄새 뭔지 알죠? 맛있어, 맛있어. 내가 생각하는 딱 그런 맛이네? 전혀 이질적이지 않고요, 여러분. 딱 그, 제가 아까 앞서 말한 그 맛 그대로예요. 그래서 뭔가 베트남 막 맛이나 막 동남아 쪽? 막 이런 맛은 생각보다 안 느껴지는 것 같아서 이질적인 느낌은 안 들거든요? 살짝 계란 노른자나 참기름 살짝 넣어서 먹잖아요? 그러면 더 여러분들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조금만 해가지고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오! 어떻게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무조건 무조건. 오! 맛있다! 맛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나는 파인 줄 알았는데 마늘종이래. 이게 마늘종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푹 익혀진 소스다 보니까 여기서 주는 식감은 밥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되게 다 부드럽고 다진 고기니까 더 이제 씹히는 게 없어서. 맛있다. 맛있어요, 여러분. 너무 잘 어울려. 여러분, 이건 국물이랑 먹어야 돼. 와, 여기 잘 어울린다. 이 국물이 식으니까 되게 걸쭉해져가지고. 드셔보세요. 자, 여기에 맵탱 마늘 조개 라면. 뭔가 그런 시원하면서 이 마늘이 주는 라면이지 않을까. 자, 딱 분말 스프 하나 들어있고요. 그냥 면과 이제 여기 파 같은 게 들어있는. 와, 이제 매울까봐 이거 지금 마지막에 먹는 건데 요즘 라면들이 맵게 나오면 진짜 사정없이 매워가지고. 돌리고 왔습니다. 전자레인지 라면 치고는 되게 적게 돌리는데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1분 30초만 돌리는 것이? 와, 냄새가 조개 시원한 냄새보다는 새콤한 매운 냄새 같은 향이 나거든요? 와, 와우. 와, 일단요, 여러분, 칼칼하고요. 이 시원한 맛이 너무 맑은 깨끗한 시원한 느낌이랄까? 그래서 어라 좀 싱거운데? 라고 하실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1분 30초만 돌리라는 이유가 있었어요. 원래 전자레인지 라면을 돌리면 쫄깃쫄깃하잖아요. 근데 쫄깃쫄깃이 아니라 얘는 꼬들꼬들. 살짝 더리긋한 이 꼬들꼬들 면인 게 튀김. 근데 되게 맵네? 아 근데 조금 더 이 뭔가 조개 맛이나 아니면 이 마늘 맛 같은 게 더 강하면 좀 더 사람들이 열광하지 않았을까. 마늘 맛은 일단 진짜 안 느껴져요. 마지막에 마늘 너무 잘했어요. 지금 제가 뜨거우니까 이 매운맛만 되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은 게 국물이 좀 식으면 좀 더 시원하고 이 좀 해물향 같은 게 조금 더 잘 느껴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 매운맛이 혀가 많이 아픈 매운맛이라 꼭 빈속에 드시지 마시고 같이 겸해서 밥이랑 그렇게 드셔보셨으면. 아 근데 얘가 제일 아쉬워요 지금 메인 중에. 와 이게 보이려나? 신길동 짬뽕 먹었을 때 지금 느낌이거든요. 지금 이게 떨리고 입이 떨리는 게 너무 오랜만이네. 어머 되게 매웠나 봐 내가. 여튼 디저트 시간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음료수를 제일 먼저 먹고 싶네요. 자 하늘 가득 자몽. 얘는 제로 음료는 아니고요. 왕! 와 일단 매운기가 사라져서 너무 좋고 이거 되게 음료수보다는 살짝 걸쭉함이 느껴지는 자몽 주스 같고 많이 안 달고 자몽의 새콤한 맛이 많이 느껴져가지고 맛있어요 아주. 되게 진하고 살짝 이 먹었을 때 자몽 같은 그런 뭔가 날랄랄랄 같은 게 조금 느껴져요. 아주 조금. 되게 근데 곱게 갈려져 있긴 해요. 맛있다, 맛있다. 딱 좋다. 진짜 달기나 새콤함이 딱 좋다. 이번에는 쿠키류가 되게 많이 보였었는데 일단 제일 마일드한 친구부터 갈게요. 달콤 뿌띠 쿠룽지. 자, 쿠룽지는 크루아상을 눌러서 이렇게 구운 친구를 쿠룽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알고 있는 크룽지들은 되게 얇으면서 곰팡인가? 글쎄 야 요런 게 붙어있어서 괜히 조금 심기가 불편할 수 있지만 하면 되지. 아 이게 이 부분을 덜어내고 먹으면 돼. 이렇게 여기 뭐 죽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좀 혹시나 여기 제조사가 보고 있다면 신경을 써주십사. 소비자들은 놀랍니다요. 다 이제 사람이 하고 실수가 있고 그런 법 아니겠습니까?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는 거죠. 딱 말할 수 있어요. 누네띠네. 되게 달콤한 버전의 누네띠네를 이렇게 눌러서 먹는 것 같은 느낌인데 뭔가 크루아상 같지는 않아요. 버터리한 느낌은 많이 안 느껴지는? 그래도 되게 겹겹이 결이 보이죠? 일로 갈수록 좀 바삭하네. 포장으로 돼 있어서 밀폐가 딱 돼 있다 보니까 점점점 눅눅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맛있어요. 도로롱! 소소한 잎 치즈 군고구마바. 아니 나 왜 이런 게 끌리는지 모르겠네. 제가 이제 그 딱 디저트 코너로 도는데 뭔가 내가 원하던 그런 친구들이 없어가지고 아쉽다 하면서 젤리랑 막 초콜릿도 뭐 새로 나온 게 있나 막 보는데 아니 글쎄 이 젤리 코너에 요게 있지 뭐예요? 근데 얘가 뭔가 괜히 맛있어 보이더라고. 그리고 이제 가을이고 이제 겨울이니까 이제 고구마 시대 아닙니까? 이 무슨 비주얼일까? 나 너무 궁금하더라고. 응? 에이오 진짜 양갱처럼 생겼네? 제가 생각한 것과 너무 달라서 되게 설레요. 냄새? 그냥 고구마 냄새예요. 글쎄? 그냥 딱 고구마 말랭인데 얘는 살짝 진짜 양갱 부드러운 버전? 치즈 맛은 생각보다 많이 느껴지진 않아요.
이거 말고도 두 종류가 더 있었어요. 자색 고구마랑 그냥 고구마 이렇게 있었는데 나는 그냥 이 치즈랑 고구마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가 궁금해서 얘 하나만 산 거거든요. 그냥 고구마를 같이 사서 비교를 해볼 걸 그랬다라는 좀 개인적인 저의 아쉬움이 있고 뭔가 제 상상에는 이 뭔가 고구마 말랭이에 이게 뭔가 치즈가 붙어가지고 막 좀 이렇게 막 그 돼 있는 되게 그런 친구인가 해서 이제 산 건데 혼합되어 있는 건지는 몰랐네요. 짜라란. 쿠키앤크림 느뱅인 버터 쿠키라고 해서 얘는 차갑게 먹는 쿠키라고 해서 냉장 보관을 했었고요. 이 느뱅 버터 쿠키 요 라인으로 또 다른 맛들도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찾지 못했고 그 약과 쿠키가 대란이 되면서 갑자기 요런 도톰한 시리즈류들이 쭈루룩 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엄청 두꺼워요. 이거 빵 아닙니까? 빵? 이거 맛있다. 맛있어. 뭔데? 뭐야? 겉에 부분만 지금 제가 먹었거든요? 초코 쿠키를 되게 촉촉하게 먹으면서 입자가 되게 고와요. 그래서 되게 부드럽고 진하고 크게 관여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입안에서의 콜라보가 수분과 만나면서 이제 다 붙어서 내가 지금 입 벌리고 웃으면 아주 놀랄 정도로 다 붙어있는데 화이트 초콜릿 같은 게 같이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지 이 겉에 이 빵 같은 이 쿠키가 훨씬 더 진해서 이 안에 크림이 엄청 크게 관여는 안 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걸 떠나서 되게 맛있어요. 쿠키 와 이것도 엄청 촉촉해. 수분을 다 먹어서 이 과자도 되게 촉촉한데 그리고 우유랑 먹으면 너무 궁합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나는 아이스크림에다가 이런 거 전자레인지에 데워가지고 뜨겁게 해가지고 먹는 게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제가 쿠키를 막 엄청 찾아먹는 스타일이 아닌데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되게 맛있는 쿠키 찾은 것 같아요. 되게 맛있어. 자 그러면 그 다음 바로 다른 브랜드에서 나온 이렇게 이 405 라인 제가 편의점 돌면서 CU 사장님과 GS 사장님 친하게 지내는 두 분이 계세요. CU 사장님께서 이 405 라인이 되게 인기가 많아서 요즘에 되게 많이 시키고 있는 제품인데 빵 라인도 되게 괜찮은데 이번에 이 쿠키 라인이 되게 인기가 많더라라고 알려주더라고요. 얘가 가장 최근에 나온 신제품? 이게 이전에 나온 건데 일단 초코 먼저 먹어볼게요. 405가 무슨 뜻일까? 베이크하우스 405. 어머 진짜 끔찍하다요. 오레오 쿠키가 위에 올라가 있고 얘는 칙촉 식감이다. 얘는 촉촉한 초코칩이었다면 얘는 칙촉적인 식감인데 일단 얘는 여러분 초코 맛보다 좀 더 견과류스러운 맛이 좀 더 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견과류와 고소한 맛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얘는 안에는 뭐가 안 들어있고 초코칩이 많이 박혀져 있는데 이게 초콜릿은 아닌 것 같고 초코 크럼블 같은 친구들이 많이 박혀있는 듯한. 그러면 오레오 요 쿠키랑 먹었을 땐 어떤 맛일까? 나쁘지 않은데 고소한 맛이 좀 더 많은 그런 느낌이네요. 가루가 진짜 많이 떨어지니까 아래 뭐 꼭 받쳐서 드세요. 저처럼 이렇게 드시지 마시고. 얘는 이제 크럼블 딸기잼 쿠키. 우와 얘가 더 되게 부드럽거든요. 쟤는 되게 바삭했는데 얘는 그냥 이렇게 힘주면 그냥 부서진 이렇게 부서져요. 얘가 더 진할 것 같은 느낌? 돼지바 크런치 같은 게 위에 많이 올라가 있고 글쎄 가운데 딸기잼이 전주 초코파이 그런 친구들에서 가운데 있는 딸기잼 있잖아요. 그걸 좀 더
과하게 졸여서 살짝 젤리 같을 정도로 질척거리는 그런 질감의 딸기잼 맛이고, 근데 이 딸기잼이 엄청 듬뿍 올라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있는지 없는지는 이런 질감적인 부분으로 느낄 수 있고, 아래 깔려있는 이 쿠키가 쿠키보다는 완전 브라우니 빵 같아요. 그래서 브라우니 빵에 딸기잼 식감 이렇게 먹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얘랑 달라서 너무 달라요, 여러분. 완전 다른 류 같아서 비슷한 느낌이 아닌 것 같은 느낌? 근데 또 그런 면에서는 또 재밌게 또 드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쿠키라고 하기엔 좀 너무 많이 빵스러운 부드러움이지 않나. 근데 둘 다 좋은 건 많이 안 달아, 쿠키치고. 왜 요즘 달면서 되게 빠작빠작한 미국식 쿠키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얘는 그렇게 엄청 그 정도의 단 느낌은 아닌 게 장점이지 않나 싶네요. 자, 그 다음은 요거 모찌떡 롤케이크 초코. 이 모찌떡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나는 좀 자신 있어, 이 쫄깃함에 좀 요런 느낌이지 않을까? 이렇게 돼 있고요. 되게 납작하죠? 어? 손으로 이 느껴지는 게 빵 같지가 않다. 이렇게 돼 있고요. 색깔도 되게 카라멜 같이 갈색이네. 응? 아, 나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요런 식감을. 그 쿠키 밀키트 그 조그만한 거 뭐죠? 가로쿡? 아니, 어떻게 이러지? 그냥 못 먹겠어. 아, 너무 똑같아요. 그냥 진짜 가로쿡으로 만든 것 같아. 진짜 오랜만에 제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친구를 발견한 것 같네요. 솔직하게 말하는 게 저의 또 그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아쉽네요. 자, 이제 과자 시간이에요, 여러분. 과자는 이렇게 두 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제 눈에 새로워 보여서 가지고 왔고, 막 먹태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붐이 됐을까요? 저는 그 먹태깡이라는 걸 먹어봤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딱 그냥 맛있는 맛이라지 막 뭔가 막 이런 느낌은 모르겠지만, 뭔가 거기랑 조금 비슷하게 여기도 낸 거 아닐까? 와, 저 여러분 진짜 저 진짜 한 번만 공감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 냄새 맞잖아요? 롯데리아 새우버거, 옛날 그 새우버거 냄새랑 똑같아요. 진짜 롯데리아 와 있는 것 같아. 와, 냄새 너무 좋다. 이렇게 돼 있고요. 조금 콘칩 같은 느낌이죠? 콘칩보다 조금 더 밝은 색인데. 맛있는데? 콘칩을 라이스칩 버전으로 해서 조금 더 단단하면서 바삭한 느낌? 근데 이 겉에 시즈닝은 나초 초록 색깔인데, 세모 버전 말고 이렇게 살짝 물결 모양처럼 돼 있는 칩 있어요. 그거 연한 버전 느낌이거든요? 맛있다. 거기에 조금 해물 맛을 조금 더한 것 같은? 달콤하면서 살짝 이 고추냉이스러운 그런 살짝 그런 향 같은, 막 알싸하고 그런 느낌은 아닌데, 맛있네요. 평양 마요가 이런 맛이구나. 어? 쌀이네. 라이스칩 맞네. 쌀로 만들었다니까 조금 더 바삭하니 맛있네요. 썬더치킨 그거 맞나요? 부산인가 포항인가 그 경아언니가 추천해준 게 이거였나 모르겠는데, 그때 그거 진짜 맛있게 먹어서, 그래서 제가 썬더치킨을 되게 맛있게 먹은 기억으로 잡혀있는데. 와, 근데 이게 너무나도 속상합니다, 여러분. 양이 너무 없어. 이렇게 얇고 얇은 뒤 좀 더 많이 넣어줬으면 좋지 않을까. 그게 조금 아쉽지만, 일단 이런 모양 자체가 과자류에서 많이 없는 모양이라. 짱구인데, 짱구? 짱구랑 닭다리랑 합쳐놓은 콜라보 상품 같아요. 짱구가 근데 좀 많이 두꺼워서 되게 바삭한데, 닭다리가 갑자기 치고 들어오는 거야. 근데 결국엔 짱구가 이겨요. 근데 어디서 후라이드라고 느끼는지는 알 것 같아요. 뭔가 이 향과 이 바삭함과 짱구의 살짝 그 고소한 법 같은 느낌이 후라이드 치킨스러운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얘는 후라이드 치킨 같아, 진짜. 과자긴 한데, 아, 그래도 나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 내가 생각하는 과자 기준의 후라이드 치킨 맛은 닭다리야. 그래서 그런가? 아직 그런 뭔가 느낌의 치킨 과자는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래도 맛있습니다. 짱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드셔보세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10월달 편의점 리뷰를 해봤는데 새우라면, 초코쿠키 르벤쿠키 그거 요 친구도 맛있긴 한데 너무 보편적으로 알 수 있는 맛이라 꾸조금 먹어야 돼 같은 느낌은 아니어서 중간이에요, 얘는. 효뜨도 맛있긴 했는데 조금 너무 알 수 있는 맛이라 그게 조금 아쉬워서 이렇게 뽑지 못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람마다 입맛은 다 다르고 또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맛있어 하는 거 여러분들이 좀 불편해 하실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맛있어 하는 거 제가 불편해 할 수 있다는 점 항상 이렇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저는 또 다음 편의점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